출애굽기 슈머트를 13장 17절부터 17장 16절까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베샬라크는 보낸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 경험, 특별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신앙의 패턴을 오늘 우리는 이 보라 파라샤 베샬라크에서 보내게 되고, 그들이 광야에서 있는 동안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만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나와 예수와의 관계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바로가 다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시소 베디브레이 토라 쉼 예슈아 하마시앗 아멘. 먼저 본문 말씀 슈모트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은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수콧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오는 베샬라크가 들어있는 히브리 원어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깁니다. 총 88글자에다가 단어는 24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By he beshalach parao et ha'am belo nakam Elohim derek eretz Philistim ki karohu ki amar Elohim ben in nakam ha'am ביל אותם מלחמה בשבו מצרימה ויהי בשלח פונן הוא דעשני כמעניצ'ו פראו פראווה את העם, 백성들을 בלונקם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엘로임 하나님께서 דרך ארץ פלשטיין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는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키 그 이유는 카로후 가까울지라도 키 아말 엘로임, 엘로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펜 인나캄 돌이킬까 하노라. 하암 백성들이 밀 오탐 보면은 밀 카마 전쟁을 보면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돌이켜 그 다음에 내 샤부 돌아갈까 미트라에마 하노라.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이 베샬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역사적인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샬락, 이 히브리 제목의 베샬락은 샬락입니다. 샬락.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많이 나오죠. 샬리악 이런 샬리악, 신, 라멧, 그 다음에 칼.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은 랍 샬리악 사울,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와 완전히 결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보내신 이유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다가 마음이 변하면 빨리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백성들을 보낸 후에 이 세상과 애굽과 미스라임과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베샬라크의 단어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는 게마트리아 수치는 340인데 선언하다라는 히브리 말에 샤팔이 있습니다. 샤팔.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샤반날에 부르게 되는 미카모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미카모카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을 통하여 야훼여 야훼여 하나님께서는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13장 17절은 총 88의 히브리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8은 뭘 의미하냐면은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완성을 말합니다. 우리 토라를 말해주는 테힐임 시편 119편도 알레비 8절 메트가 8절 해가지고 쭉 다 8절 하죠. 새로운 시작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88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에 카니크란 말이 있어요. 카니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카누카 하누카 데디케이션 헌신한다 혹은 훈련을 받는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히브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총 88의 히브리 글자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어디로 가냐면은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살던 그 스타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토라의 말씀을 주셔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크닉 이것은 훈련을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거부고 또 사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군대 용병을 가지고 있는데 용병들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적들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훈련된 그때 크니 그런 똑같은 단어입니다. 88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건넌다는 말은 이브리 히브리를 말하죠. 종의 애굽에서의 종의 생활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자유롭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토라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대지를 우리가 이 88 히브리 글자로 구성된 출애굽기 13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훈련의 필요성 때문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훈련이 짧아집니다. 그러나 긴 40년 먼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가까울지라도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 쉽고 가깝고 이것은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빨리 쉽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증거로 낮이면은 긴 길로 가지만 인도를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먼 길을 가더라도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완전한 뜻을 쫓아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는 늘 이 땅의 광야 같은 생활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간구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의 완전한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가까울지라도 크롭 이 말은 먼 길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웠어요. 그 이유는 그 광야 생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짧은 길로 갔더라면은 시내산에서 돌아도 받지도 못하고 거기서 출애굽기 이제 19장 가면은 완전히 신랑과 신부가 뭘 합니까?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언약의 채를 받습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처럼 얼마나 가까운 관계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멀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는 거 뭐냐면 이 광야 생활 전체와 또 레위와 민수기 보면 광야 생활에 모든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이런 모든 그 훈련의 책들이 하나님이 먼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어졌죠. 짧은 길로 갔더라면은 토라도 이렇게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 왜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바림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야훼 하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하나님 앞에는 그게 소용이 없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면은 40년 광야 생활을 겪어보면 나타나요. 그냥 11일 동안 빨리 가버리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안 나타나요. 모든 것이 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진심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야훼 입에서 나온 말씀. 이 만나가 오늘 이제 나오게 된 만나는 예수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카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출되는 이것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베샤락을 과거에 서너 번 이 도라 파라시를 할 적에 모세 노래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기적적으로 홍해수를 건너가는 장면, 이런 기적적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올해는요, 이 과연 이 출애굽의 경험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왜 이 적용의 필요성을 왜 느끼냐면요, 우리는 과거의 신앙 생활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나 저 애굽에 출애굽을 했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가 슉 없어지면 올라가면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동참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은 과거의 역사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 예언입니다. 그래서 종종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비유. 출애굽 자체는 패라블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이것이 비유입니다. 태희님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그동안 이 토라 구약 이건 우리하고 관계없고 우리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예수와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토라를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이유는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토라가 크게 비유입니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는 토라에 감추어진 이것을 사드 레벨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시편 78편 14절에는 오늘의 출애굽 사건을 다룹니다. 특별히 시편 78편 13절 말씀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비유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와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에서 경험했던 패스오버, 페사크, 이 유월절을 무시하고 우리는 예수의 피만 강조하죠.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구속의 사역을 기억할 적에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첫 단추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와 함께 신랑 신부가 만나서 혼인식을 거행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식의 가장 큰 첫 번 단추는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 자체가 비유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시고 난 뒤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십계명이 어디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식을 할 적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제1조가 뭡니까? 출애굽 사건.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출애굽 사건을 없애버렸어요. 십계명 사건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일 첫 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이게 첫 단추입니다. 우리의 엘로힘 야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야훼 하나님이다. 이것이 셋업이 안 되면은요 엄청난 다른 내용의 이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할 적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구속은 redemption is to know Yahweh Elohim 하나님. 구속은 야훼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출애굽 구속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은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야훼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예,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에센스, 이 필수적인 진리입니다. 또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미래의 예언이 이 출애굽 통해서 나타나. 과거에 애굽 땅에서 건져냄을 받는 그때와 같이 앞으로 야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종말의 예언이 여기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에는 더 자세히 나오죠.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마지막 때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시편 78편은 이 출애굽의 시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로 인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14절 이하입니다. 낮에는 구름이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있는 그 지배의 장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 구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죠. 애굽에서 빠져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유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갈 길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구원받는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들이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30년 전에 말키제덱 오리지널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날까지 계속돼요.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그저 애굽의 종살이 하던 것을 빠져나와서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가 더 문제죠. 그래서 목적지를 분명히 신명기 말씀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인도한 그 뒤에 가야 할 목적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2절에 곧 야훼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그 이유는 이렇게 베푸신 이유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라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세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은 오리지널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에 오리지널 말키제덱 예수와의 언약을 봐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야훼 하나님의 메시아닉 에라를, 메시아닉 시대를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똑같은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빠져나왔는데 딴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목적지 향해. 그래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지온으로 데려오겠고 신부들을 애굽에서 빼낸 이유는 신랑이 신부들과 함께 살려고 그 목적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8절에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여기에 두 집이 나오죠. 투 하우스는 everywhere, everywhere. 그래서 유다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은 반드시 두 집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유대인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기독교 계통의 모든 커멘터리 혹은 오르소독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죠. 분명히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족속. 그래서 새 언약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몇 집이죠? 두 집이죠. 그래서 여기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이건 뭐냐면은 예수와의 사명인 겁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사는 겁니다. 동행합니다. 그래서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의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지온산은 메시아닉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예샤야후 이사야서 2장 3절에 만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게 하나님의 전도 야곱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제1조도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 전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지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의 여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의 이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지막 때 삶의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고린도 교회에 강하게 외쳤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다수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셨어요. 이 다수를 조심해야 돼 마지막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외롭게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네. 그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밤에 망맞습니다. 밤에 망맞습니다. 이게 거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기어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때 다수가 되면 악을 즐겨. 이게 인간이에요. 힘이 생기고 뭐가 좀 넉넉해 보이면 꼭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축복하신 하나님은 기억 안 해요. 이게 심령이.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령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 정확하게 알려면은요 맨날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만든 일을 가지고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를 못해요. 오직 토라만이 사람의 신령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을 얼마나 즐겼는지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이론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깨우쳐주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종말론 뭐 가지고 뭐 현상 이런 거 자꾸 따라가는 항상 틀려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을 통하여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본보기라고 했어요. 본보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베샬락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출애굽 사건의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토라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당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 한번 살펴보죠. 제일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진퇴양국에 양난에 빠져가지고 정말 죽게 되었을 적에 제일 먼저 뭐 했냐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 패턴.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에 의하여 심한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지금 빠져나고 난 뒤에 바로의 군대가 나중에 알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갔구나 해가지고 그 바로가 그 뒤를 따라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갔다가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뭐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그래서 앞을 가자니 바다요 뒤를 가자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낮아져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이건 신앙의 패턴인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패턴을 우리가 잘 익히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적으로 정리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 성경적. 우리의 믿음의 주상태 다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실하게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것이 첫 번 출애굽의 신앙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오지만은 앞에 바다가 있을지라도 기적으로 그 바다를 가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바다를 걷는 것이 두 번째 패턴. 여러분도 똑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일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풀어집니다. 아멘. 신기합니다. 아멘. 믿음이 막 아주 왕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이하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 이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막 바다가 딱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좀 동풍을 부르셔가지고 바다를 딱 가려서 가니까 이 바다가니가 뭡니까? 육지. 육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대요. 여러분들. 이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이론이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영적인 경험, 이 출애굽의 경험이 이 마지막 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패턴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바로 뒤를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육지가요? 갑자기 그냥 물이 다 변해가지고 뒤에서 쫓아오던 바로와 그 병이 뭡니까? 마차. 600대 이상의 마차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고 난 뒤에는 그 육지가 되었던 바다가 갑자기 그냥 물이 그냥 다 와가지고 그들이 그냥 물 가운데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목전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찾아오던 무슨 바로와 그의 군대들, 그 병사들이 그냥 물속에 완전히 수장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승리를 하게 되니까 찬양이 나왔습니다. 승리 뒤에는 찬양. 적들이 뒤에서 공격하고 앞에는 물이 있을 때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또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니까 그 믿음으로 바다를 건너고 승리하고 난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이 패턴이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 모세의 노래가 나온 장면이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이 말과 그 탄자들이 누굽니까? 친구입니까? 적입니까? 이 적들을 바다에다가 내던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11절에 야훼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미카목하죠. 우리 미카목 한번 부르십니다. 우리가 매주 샤바 때에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샤밧 날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면서 야훼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미카모카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미카모카죠. 그러고 난 뒤에 승리를 거둔지 4주하고 2주니까 6주가 지났어요. 광야를 가는데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었더니 물이 어떻게 됩니까? 쓴물이 나옵니다. 쓴물이 나오니까 사람의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믿음은 환경 때문에 사라지고 그 환경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변합니까? 불신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기적을 체험한 지 이제 거의 한 두 번째 달이니까 첫째 달 15일에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6주? 6주 지났죠. 출애굽기 15장 21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람은요 이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좌우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이 기적을 체험하고 날 때는 미카모카 하고 찬양을 하더니 쓴 물이 나오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영적인 상태를 통하여 우리의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의 패턴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 줄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을 야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창조자이시오 구속자이시오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전부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정말 적들이 뒤에서 오고 앞에 꽉 막힌 이 강물 때문에 어두워가도 못하고 이런 처음 있을 때 하나님의 울부짖고 하는 그런 때가 있노라 하면은 그 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승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늘 마라가 나오는데 쓰죠. 쓴 것도 있지만 또 승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역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인데 이게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참았더니 야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변하십니까? 단물로 변하지. 그래서 그들이 엘림에 가니까 엘림에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을 체험할 적에 반드시 엘림의 때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항상 단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승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야 이제 마라의 쓴물에서 고생했더니 물샘이 열둘이나 돼요. 그 사막에서 이 운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또 인생은요 위대한 실험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보신가 하는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시련을 겪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시험때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마실 때는 그 속에 감사는 없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지는 이런 심령을 그들이 마라에 쓴물 때 노출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라에 쓴물이라는 것은 시험대가 됐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타내준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지금 교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인생의 시련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 누구를 배우게 됩니까?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배웁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심령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이제 야훼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쓴물을 경험할 때,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훈련을 시키죠. 나중에 나 만나도 나오지만은요 만나 매일매일 주고 금요일 날 저녁에는 몇 개 주셨어요? 금요일 이틀 분이셨어요. 이틀 분. 그런데 어떤 사람 막 이틀 분 말고 3일째 막 공짜니까 막 더 3일째 4일째 가니까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엑스트라로 간 건 전부 써먹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심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적에 나무를 던지라 해서 여기 나무에 에츠 이게 십자가에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친히 뭐라고요? 나무에 달려 우리는 십자가 말보다 나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도 나무를 던졌고 사도 베드로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가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주역기 15장 이전에 여기 아니 야훼 로페카 치료하는 여와 하나님이라고요. 전인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인치료. 나는 너희를 치료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같이 동역하는 우리 전영자 목사는요. 짧은 목회지만은요. 엄청난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아주 평범한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즐기하는 다수를 즐기게 하는 메시지를 했더라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뻔했어. 힘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즐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받아들이고 이 토라를 가르치는 이 토라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시험을 앞두고
많이 연습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 따스고 배부르게 뭐 목표가 탄탄하게 가다가는 하나님은 뭐 배우지 못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네 가지 경험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가를 이 도라를 배울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만나 우리들에게 공부해야 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먹여주는데 뭘 먹여주셨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슬 위에 뭐가 딱 있어. 만나. 이 만나라는 것은 이거 뭐야 그 말입니다. 마. 히브리 말은 만. 그 말입니다. 맴, 그 다음에 눈썹이 두 장입니다. 만이 만남.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하여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에 보니까요. 만나의 사건,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하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회중이 주려먹게 하는도다. 이 환경이죠. 물이 있으니까 원망불평이 나오죠. 음식이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냐.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배웁니다. 인생이 인간이 피로를 느낄 적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토라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토라를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항상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 토라에 관심이 없어요.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유대인들이나 하던 것이지. 예수 안에서는 끝난 걸로.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따라서 걸어가는지 안 걸어가는지를 알기 위하여 토라를 줍니다. 그런데 그 토라도 모르면은요,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시니. 그 알지 못하는 신분을 데려가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 아니. 그래서 이걸 대학교로 보면은요, 토라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교수가요, 특별한 학생들에게 모든 성적이 다 나와 있어요. 토라를 줬고 그 토라를 따라. 그냥 토라를 무시하는 학생들은 이 시험 성적을 매는 교수의 학적부에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어. 이 마지막 때에요, 우리가 토라를 따라가는지 안 가지는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측정하시고 어찌하든지 그의 마음을 나에게 가까이 하게 하게 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 라브콜입니다, 라브콜. 막 사랑을 보내십니다. 근데 no thank you 하는 그런 신부를 왜 데려가십니까? 만나는 예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를 통하여 내 토라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왜 그러십니까? 신부를 고르신 거예요. 신부를. 그래서 이 신부와 말키체대 번역 토라는 필수적입니다. 첫째로 이 만나는요. Who is Yeshua? 신부에게 신랑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맞나.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여기 마도 나오네. 만. 아침에 딱 일어보니까 이슬 가운데 뭐가 내렸어. 이게 뭐지?
만 만납니다.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 맴, 눈, 소핏 이게 만나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만나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훼 예수와 하마시아께 디모데전서 3장 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우리가 예수아를 전할 때 예수아가 누구예요? 그러면 마? 만나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경건의 비밀이 너무너무 크다. It is great. 사도 바울이 대답이 됐습니까? 예수아에 대한 모든 설명이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토라에 나오는 만나를 통하여 예수아가 누구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 이 만나를 묘사하는 그 내용 중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첫째 예수아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거창하게 뭐 오셨습니까? 금수저. 겸손하게 조그만 어린아이 오셨습니까? 주로 귀신 6장 14절 만나를 이렇게 설명하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자꾸 막 겸손하다. 둥글며 거기도 뜻이 있죠.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여기서 이 자꾸 이 말은 하나님 예수 앞에서 겸손하게 오셨고 둥근 것은 뭡니까? 끝이 없다. 영원성을 말하는 영원하신 분이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요한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겸손하게 오셨지만 그는 영원하신 분이 시간의 구애를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만나가 둥글지만 작은 것으로 예수아를 설명해주는 그림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영원성 그의 겸손뿐만 아니라 거룩성이죠. 그래서 그 만나가 무슨 색깔이냐면 흰색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흰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백의민족. 시록기 16장 30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음에 같이 희고 아주 퓨리티 순수한 righteousness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단맛이 있어요. sweet 꿀 섞은 과자 꿀이 달죠. 그래서 그 토라를 가르치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토라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오는 애들 가르칠 때 꼭 사탕, 단 거 먹어. 예수와는 단 것, 이 쓴 것을 달게 만드신 스윗. 그래서 선하심을 맛보아야죠.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볼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훈련입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우리를 먹이시는 양식이 됩니다. 주역기 16장 32절에 모세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이 오멜에 채워서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게 합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먹인 모든 사건, 경험, 먹는 것 봤던 것, 체험한 것, 전부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본분입니다. 마지막 때 혼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가르침이 fake합니다. fake. 현상만 보고 뭐 전쟁이 난다, 뭐 난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딱 지나면 책임은 안 져, 책임은 안 져. 요즘 이 미국의 페이크 뉴스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특별히 지난 선거 때 미국의 정치 역사상 전혀 불가능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타블리시먼트가 딱 된 공화당, 민주당 이틀 내에서 꼭 이게 진행이 됐는데요. 작년 11월 달에는 이 역사를 깨트려버렸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특정 후보가 저 사람 안 되고 하인기는 그 여자가 될 거야.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깨트려졌죠. 그 깨트려진 것을 보고 지금 막 미국이 정치계에 굉장히 좀 혼돈이 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메이저 메인 이 미디어들이 전 거짓말을 후보가 막 좋은 것만 얘기하고 다른 후보는 좋은 거 있지만 안 하고 나쁜 것만 얘기해요. 막 뉴스를 만들어냈어.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요 막 이 미디어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너희들이 보도하는 건 페이크 뉴스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엉터리로 보도했대.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데 미국에서 지난주에는 통계가 나왔대.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에 대하여 언론이 보도한 것은 거짓말성이 많고 백악관에서 진짜 얘기한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이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정치 현상을 나타내주는 그것을 백악관에서 만들면 되게 백악관들은 거짓말 해가지고 막 잘난 것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가 아닙니까? 여당이. 그런데 그게 더 옳고 야당이 된 언론이 막 까고 한 것이 거짓말이 더 많다. 이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 지금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경종인데요. 즉 이스타블리시먼트는 교회에서 강단에서 증거하는 진리가 진짜 뉴스인지 진실인지 아닌지 지금 이 사회 현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과연 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광야에서 이 먹인 양식이 예수하신 것을 우리는 이번 토라, 파라시아, 베샤, 라케 광야 생활을 통하여 본보기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요, 예수아가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셨는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만나가 땅에서 솟아납니까? 어디 동서남북에서 날라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우리 예수아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슈퍼내추럴 방법으로 임신이 됐어요. 슈퍼내추럴 방법.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것이 예수아가 어디서 오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만나는 메이드인 애굽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죠. 요한은 오늘 토라바라샤 만나를 가르치는 슈모트 16장, 출애굽기 16장은 요한은 요한복음 6장하고 보는 게 참 해석이 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야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만나가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나와 있어. 왜 언제 내립니까? 밤에 내릴 때. 밤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요 어두울 때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당시에 그때 뭐 토라야 박박사라고 하는
그, 뭡니까, 이 종교 모든 시스템이 다 흑암으로 그냥 완전히 변질된. 그 다음에 왕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것이 깜깜할 때 예수께서 죄악의 때에 오셨습니다. 이 밤은 세상의 죄악의 때를 말합니다. 요한은 8장 22절에 예수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밤에 오셔서 빛이 오셨어. 나를 따른 자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만나가요. 만나 혼자만 따온 게 아니라 다 보니까 항상 뉴 D.W. 이스 도라이 이슬이 가끔 나오는데 이슬이 딱 내리고 난 뒤에 그 이슬 위에 만나가 싹 내려옵니다. 생각할 적에 하나님 굉장히 위생적이시.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이요. 그냥 하늘에서 해가지고 땅에 푹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흙도 묻고 그러는데 살짝 이슬이 탁 오고 난 뒤에 그 만나가 이슬 위에 살짝 내려요.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에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이슬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거기 있는지라. 그래서 땅에 더럽혀진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슬이 있는 것처럼 예수와 뜻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에 이 뭡니까 부패스러운 이런 것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모두 같이 내렸다고요? 만나. 만나도 함께 내렸다. 새벽 이슬에 나타난 청년 시편에 나오는 이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슬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적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슬은 루아카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땅으로부터 더러워진 것을 누가 보호해줍니까? 거룩한 성령님께서 사역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슬은 성령의 모형, 타이프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성령의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 오신 것을 우리가 이슬과 이 만나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오실 때를 말하죠. 특별히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있으리까. 이 동정녀 탄생할 적에 이 이슬의 사역을 그러니까 만나가 이슬에 의하여 보호된 것처럼 이 사람의 이 거룩지 못한 내용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뭘로 거룩하시냐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덮었다 이 말 이슬이 이 만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돼 그래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다음에 이 만나가 쭉 내리더니요 여호수아 5장쯤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소산물을 먹게 되니까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던 것이 다 끝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운행하신 게 굉장히 조직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는 광야 생활 때만 내려왔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내고 약속했다가 딱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만나하고 메추라기만 먹다가 그 소산물 땅에 난 걸 먹으니까 그 먹은 날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 먹었더라. 이거는 이제 영광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만나가 광야 생활에 주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배경에 그냥 배고플 때 원망하고 목마를 때 불평하는 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만나.
이 세상에 불만족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둘째 달, 그러니까 한 6주가 됐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야훼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전 인도해내어 이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고 원망한 것에 대한 답이 뭐냐면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적을 체험한 지 한 달하고도 조금 넘었는데 6주에 벌써 기억력을 다 상실했어요. 막 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그 바로의 군대들이 막 수장되고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불기둥이 인도하고 이거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이 수시로 이렇게 변동되는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때그때마다 물이 쓸 적에는 달게 하시고 주려 먹을 때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여거든. 하나님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건 광야 생활 때입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기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고생하고 때가 딱 되니까 그 기도를 기억하시죠. 아시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야훼에서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동안 예수와의 사랑이 확장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또 만나는 불편한 곳에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고 차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그 다큐멘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큐바에 가가지고 하바나 시를 걷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막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1920년대가 30년 만든 기차를 그대로 타고 다녀요. 자동차를 전부 후닥 다녀요. 굉장히 불거 옛날 사탕수수 막 이 왕성할 때 있던 그 기차를 그 친구도 타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여기 특정한 장소에만 딱 내리면 막 그 사람들이 그 만나를 먹으러 매일매일 가야 되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약속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동차 없는 사람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고 문을 딱 열어놓으면 거기에 내립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냐. 예수님께서 저 밑에 계신 게 우리의 입술에 사도 바울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만나가 아주 편리한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6절을 이하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짓으로 하늘 올라갔습니까? 그러하지 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만나가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 위치입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광야 생활을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그 1세대에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그것을 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토라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전체로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정통과 유대인들은 토라 갈라디아서도 없고 로마서도 없고 고린도전서도 없고 자기들 설명하지만 우리는 다 거기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필수가 만나듯이 예수합니다. 아멘. 예수하는 모르는 사람들의 토라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제가 강단에 늘 염려하지만은요 거기에 빠졌다 하면은 예수하고 벌어집니다. 만나 그냥 아침 문 열고 딱 나가면 거기 계셔요. 토라에 그렇게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왜 멀리하는 사람들의 해석을 가까이 합니까? 그래서 만나는 예수와의 토라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토라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것은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의 토라 토라 히브리말의 토라의 three letter root가 뭐냐면 야라입니다. 야라 야라 yod resh hey 야라가 뭡니까?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때 내렸던 이 만나는 예수의 토라입니다. 토라가 양식이 된 것처럼 예수와의 양식을 모르는 토라는요 고생 좀 해야 돼요. 예수 앞에서 오시면 큰 혼돈이 옵니다. 이 말키제덱 예수와 말키제덱 언약의 토라를 믿고 예수와의 토라를 가지고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기다리는 신부들은 혼돈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그날 그냥 찬란하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율법의 책에 의하여 준비한 사람들은 그날 얼마나 혼돈이 있을지요. 그래서 우리는 토라가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와 같이 빕니다. 신명기 보니까 32장에 나오죠.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요? 비요. 그러니까 이 비가 자주 내리는 이 시애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주 토라의 복을 받은 그 프랭클린 그레엄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들이 그 대통령 취임 때 기도하는데 그때 막 비가 내려요 와싱턴. 그랬더니 이 토라를 아는지 여러분 이 비는 성경을 보면 축복입니다. 여기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뭐라고요? 있으며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여 채세우에 단 비로다. 예사야오 이사야서 55장이자요 오라 너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나와서 먹되 돈없이 값없이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토라는 물로도 꿀로도 우유로도 비로도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야훼 하나님이 주신 크게 생명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프로라이프입니다. 생명을 좋아하세요. 죽음은 싫어하세요. 하나님 죽음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그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야훼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토라의 준행은 우리가 사망과 생명 중에 생명을 대표하는 복된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적이에요.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골. 이 유골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내 유골을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맹세대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100세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다가 그들이 나올 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골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나온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새카매서 장사했더라.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믿음자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 나는 이 죽고 뼈가 여기 붙지만 여기 있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내 뼈도 갈 것이다. 이 요셉이요 자기의 신분이 확실했습니다. 나는 애굽의 총리 생활을 했지만 난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드 레벨로 보면은요 육체적 제2의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골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 뼈 유골한 것은 이것 그 사람의 에센스는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유골은 이 예수와께서 고난 당하는 요셉으로 나타날 적에 예수와의 유골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셉의 유골은 요셉의 본질이고 그 다음에 이 유골이라는 히브리 말 아잼 아인 짜릭 맴 소핏 이 아잼이 뭐냐면은요 에센스 본질 그 결혼식 때 항상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 24절 아담이 이럴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삽니다. 이게 뼈 중에 뼈요 에잼 메 아짜마이 이게 에센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본질은 예수와 뼈와 같이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우리의 히브리 뿌리의 신앙이 뭐냐면은 요셉의 뼈의 본질과 또 요셉은 예수와를 나타낼 때 예수와의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의 본질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의 본질을 떠나면 잘못된 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지키고 따를 때 예수와의 본질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신앙은 말기제덱 예수와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토라를 따릅니다. 이건 이 율법의 책이 아니에요. 말기제덱 언약의 책을 쫓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말기제덱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드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 특별히 여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말기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토라를 따르라. 이게 요셉의 유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말기제덱 언약의 본질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아를
말씀드려서 본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예수아가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예수아를 보라. 구원을 보라. 이게 나옵니다. 이게 구원이 여기서 예수아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예수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토라를 통하여 승리할 적에 모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모세 노래는 여기에서 출애굽기 15장 1절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여기 노래한다 야시에로 이것이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 앞으로 있을 이게 요한계시록 15장에도 우리가 같이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말의 노래로 봤죠. 종말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종말의 노래입니다. 또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증거가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증거의 밑에 있는 것은 율법책이죠. 율법책은 증거가 되죠. 또 신부들이 모세의 글 노래도 무시하고 어떻게 예수아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아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미카 목사를 부르는 일이 곧 됩니다. 우리 미카 목사 찬양으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미카 Thank you.